지난 5월 10일부터 진행된 박옥수 목사 온라인 성경 세미나. 총 100여 개국에서 10억여 명의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게 해준 254개의 방송사들 중 하나는 바로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방송국 CTN입니다. CTN이 보유한 시청자 수는 전 세계에 약 5억 명, 북미에서만 5,200만 가구의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CTN에서 현재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총 7회에 걸쳐 이번 2020 박옥수 목사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방송하고 있고, 그 이후부터는 CTN의 요청으로 제작된 박옥수 목사의 요한복음 강해가 매주 1회 방송으로 1년간 총 52회에 걸쳐 방송될 예정입니다. 또한 눈여겨볼 점은 조셉 프린스, 조이스 마이어 등 미국 기독교계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아는 유명 목회자들의 설교를 방송해온 CTN에서 박옥수 목사가 한국인 최초로 설교를 방송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 7일 서울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는 박옥수 목사의 CTN 방송 설교 결정을 축하하는 기념 예배가 열렸습니다. 강남교회 말고도 서울 지역 다른 교회의 성도들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교회를 찾았습니다. 네, 오늘 기념 예배에 왔는데 10억 명한테 이제 복음이 전해진 것과 CTN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복음이 들어갈 거 생각할 때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이날 예배는 기쁜 소식 선교회 임민철 총회장의 기도, 기독교 지도자 연합 CLF의 브라질 대표 김범선 목사의 온라인 성경 세미나 방송 간증에 이어 기쁜 소식 뉴욕 교회에서 시무 중인 CLF 총재 박영국 목사의 영상 메시지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박영국 목사는 미국 현지에서 느낀 온라인 성경 세미나에 대한 열기를 이야기하며 CTN을 통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걸 생각할 때 소망스럽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박옥수 목사님 그 CTN 방송 설교 기념 예배에 참석하게 됐는데요. 근간에 이렇게 목사님께서 그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전 세계 10억 명이 넘는 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미국 CTN 또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5억 명이 넘는 그런 또 시청자에게 이런 복음이 전해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 너무나 놀랍고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원래 이번에 이거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 코로나가 우리가 있지만 이 코로나 끝났을 때 좀 우리 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거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성교회를 통해서 정말 전 세계에 이렇게 놀랍게 참 복음이 전해진 걸 생각했을 때 참 너무나 감사하고 참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열왕기하 11장을 읽으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후 사단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설명하며, 마음이 낮아지고 겸비해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길을 새롭게 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한 말씀이 끝난 후 성도들이 앞에 나와 육신에 이끌리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교회 가운데 함께하게 되어 감사하다는 간증을 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그 마음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이런 종이 계셔서 우리의 심령을 참 이 세계와 함께 발맞추어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신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이렇게 귀하구나, 그걸 다시금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 마음에서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고, 막 교회를 향하여 늘 막 이렇게 손뼉을 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CTN 방송 결정 기념 예배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돼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박옥수 목사님 미국 CTN 방송 설교 기념 축하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 했는데요. 저도 참 마음으로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 너무나 참 감격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이 또 전파되고 또 많은 또 기독교 지도자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는데, 또 이런 교회 안에 내가 같이 있다는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를 만나고 또 참된 이렇게 목사님을 또 만나고 하나님의 종과 함께 있는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 254개의 방송국들을 통해 10억여 명에게 복음을 전한 2020 박옥수 목사 온라인 성경 세미나. 높아만 보였던 해외 각국을 대표하는 방송국들의 담을 허물어 더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되었습니다. 굿뉴스TV 최성인입니다.